아니 자기가 먹을 건 자기가 까야죠. 내 말이. 플레나님 요새 막 몸보신도 좀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되게 무서워해. 자꾸만 찌는데. 네, 요새 나는 그놈 보양식 때문에 돌고 씁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오딱을 드십니다. 아저씨들이 그 옷이 잘 오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모님한테 이거 다듬어 달라고 그러는데. 아니 자기가 먹을 건 자기가 까죠. 내 말이. 그래갖고 그분들이 까다가 여기가 다 옷이 올라가지고 병원에 오는 분을 내가 지난주에만 진짜 매일 한 다섯 명은 본 거야. 정말 너무 궁금해서 오순을 먹으면 건강에 좋아진다? 라는 논문이 있는 찾아봤어. 홈매드에서? 없어. 보통 우리가 그냥 닭을 먹어도 건강하잖아요. 닭은 되게 좋은 단백질원인데 이거를 이제 그 계곡에서 팔려면 그냥 닭값만 받긴 좀 민망하잖아. 그러니까 나뭇가지 하나 넣는 거야. 옷 자매품 하나 있어요. 엄나무 백숙. 아, 나 그건 먹어봤는데. 아, 그게 되게 심각해.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그냥 처음 먹었을 때 괜찮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처음 먹어도 30%가 그 알러지를 일으켜요. 좀 어려운 얘기를 할게요. 전신성 접촉 피부염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원인 물질이라고 얘기하는 게 옷이에요. 보통 알레르기성 일으키려면 맨 처음 단계가 처음 교육을 좀 받아야 돼, 피부가. 아~ 노출이 돼서 감작이라는 단계를 거쳐야 돼요. 처음에 네. 좀 대면대면 대면대면 그러니까 먼저 알아야 돼. 네. 이렇게 생긴 놈이다 라고 하는 과정이 감작인데 우리나라는 하나의 그 공예품이 있어요. 옷을 한 상. 아 맞아. 옷을 한 쟁반. 옷을 한 바닥. 옷을 한 기둥 때문에 거기에 이미 감작된 사람이 전 인구의 30%가 있는 거예요. 떡을 처음 먹었는데 바로 알러지 반응이 날 수 있는 사람이 전체의 30%는 됩니다. 그렇죠. 근데 얘네가 문제가 뭐냐면 단순하게 접촉 피부염이라고 여기 닿으면 올라오는 건데 네. 얘는 전신성 접촉 피부염이라고 따로 불러요. 무슨 얘기라면 네. 접촉은 피부로 됐는데 성분 일부라도 입으로 들어가면 전신으로 접촉성 피부염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어느 정도 걸리는 줄 알아요? 치료하는데? 한 달 걸려요, 한 달. 한 달이요? 그리고 세상에 피부란 피부는 다 뒤집어져요. 그러니까 조금 거짓말 보태서 입부터 항문까지 다 뒤집어져요. 그다음에 또 하나 하지 말아야 할 거 있어요. 약 먹고 먹으면 괜찮아요. 아 미리 이제 약을 먹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면서 이제 무슨 알레르기 약 우리 일반 약품 있는 걸 다 하나씩 나눠주신대요. 옷닥집에 가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아 그 약은 옷 알레르기에는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옷다가 알레르기는 면역 반응 1번, 2번, 4번이 복합적이에요. 알레르기 반응도 1형, 2형, 3형, 4형이 있는데 그중에 옷다은 1형, 2형, 4형이 복합체로 작용한다라고 하는 복잡한 접촉성 피부염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항히스타민제를 먹는다고 이게 예방이 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 과학적으로 설명을 드리니까요. 되도록이면 안 드시는 걸로 하고 그거에 대한 어떤 장담을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찾아보니까 참옷 진액이라고 해가지고 옷이 오르자 옷 알러지가 일어나지 않는 진액을 팔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얘를 어디 쓰나 봤더니 밥할 때 그냥 밥 먹어도 괜찮아요? 맛있는데 나는 밥에 김치만 먹어도 맛있는데 뭘 자꾸만 넣으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이제 그게 소위 말하는 옷이 오르시라는 성분을 파괴하기 위한 노력으로서 화학적으로 너무 세게 하거나 아마 진액을 만드는 과정은 고온으로 끓였으니까 오르시오를 화학적으로 파괴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화학구조를 쳐다보면 이렇게 방향조이 하나 있고 이렇게 있어요. 구조가 누가 봐도 파괴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 그거를 파괴할 정도를 하려면 화학성분이 되게 많이 들어가야 되고 그게 더 독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의구심이 드는 거고 물론 가능성은 있겠죠. 끓으면 모든 뭐 항원성이 좀 떨어질 수 있고 구조가 깨질 수 있다는 가능성은 있지만 제가 아는 한 현재까지 기술로 오르시오를 완전하게 파괴하는 기술들은 아주 아주 비싼 데만 있다라고 들었었어요. 아까 말한 그 옷을 하는데 정말 고급 한옥을 만들어야 되는데 오출을 해야 되는데 옷에 대한 알러지를 우려하기 때문에 파괴하는 분들인데 그거는 아까 그건 화학 제품이잖아요. 조금 더 건강한 쌀들이 요새 많이 나왔더라고요. 귀리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아. 네. 그런 쌀을 그냥 사서 밥을 드시면 식이섬유도 많고 건강해지고 살도 빠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